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오버워치의 가장 핫한 소식들만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옵치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2018 환상의 겨울나라 이벤트가 한국 시간으로 12월 12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먼저 공개된 영상의 배경으로 보아 블리자드 월드가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세단장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스킨이 항상 가장 기대되죠. 위 사진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번 겨울나라 이벤트 자리야 신스킨으로 예상된다며 올라온 사진입니다. 스킨 감상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대리기사 처벌 법안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리게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 그 내용이라고 하네요. 하루빨리 이 법이 시행돼서 대리기사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가 아닙니다. 저희 같은 솔로들에게는 희소식,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버워치 리그 시즌2 시작일입니다. 시작일까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팀들이 창단되면서 총 20개의 팀이 참여하는 이번 리그, 선수들의 많은 이적 소식과 새로운 합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옵치 뉴스 마무리해보면서 다음에는 더욱 핫한 소식들만 골라 더욱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